네, 지난 시간에는 6, 3, 2, 1, 5, 3, 2, 1, 4, 3, 2, 1 반대로 6, 1, 2, 3, 5, 1, 2, 3, 4, 1, 2, 3의 패턴을 연습해봤는데요. 조금 더 효과적인 오른손 기초 연습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왼손은 E마이너 코드를 잡아주세요. 편의상 왼손은 보여드리지 않고 오른손만 집중해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. 왼손에 E마이너를 잡고 자 6번 줄은 엄지로 연주를 합니다. 그 다음에 한 줄을 띄고 연주를 하는 거죠. 그 대신 6번과 5번과 4번은 엄지로 쳐야 되는데 이번에는 엄지를 연주하고 4번 줄을 1번 손가락으로 자 그 다음에 이 같은 패턴을 한 줄 내려와서 5번 줄, 3번 줄. 자, 그 다음에 한 줄 더 내려와서는 이제 4, 3, 1 패턴을 그대로 갖고 가서 4번 줄 쳐주고요. 엄지로. 그 다음에 2번 줄. 한 줄을 떼어서 연주하는 거기 때문에 2번 줄을 2번 손가락으로. 그리고 다시 3번 줄을 1번 손가락으로. 1번 줄을 3번 손가락으로 요런 패턴이에요. 한번 들어보세요. 요런 패턴. 다시 자 여기까지 성공이 됐다면 이제 반대로 내려옵니다. 자 2번 줄부터 2번 줄을 연주하고요. 다시 1번 줄을 연주합니다. 2번 줄, 1번 줄 그 다음에 3번 줄, 2번 줄 그 다음에 4번 줄, 3번 줄 그 다음에 5번 줄, 4번 줄 이런 식으로 하나, 둘, 셋, 넷, 넷 자, 손가락 번호를 보면요 반대로 올라올 때 자, 2번 줄은 2번 손가락으로 자, 그 다음에 1번 줄은 3번 자, 그 다음에 이제 줄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3번 줄은 1번 2번 줄은 2번 그 다음 4번 줄 엄지 그 다음 3번 줄 1번 그 다음에 이 폼이 올라와서 5번 줄 엄지 4번 줄 1번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이렇게 연주를 한번 해주시고요 반대로 한번 더요 그럼 박자를 맞춰보면 하나, 둘, 셋, 넷. 다시 또 반대로. 하나, 둘, 셋, 넷. 이렇게 손가락 핑거링 훈련을 해주시면 나중에 연주할 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